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선미의 사이렌 풀 버전 보고 오셨나요? 자, 지금부터 영상으로 설명 들어갈 건데, 보시다가, 아직 설명 읽지도 못했는데 장면이 넘어가가지고, 이러면은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되고요. 혹은 일시정지 누르시고 보신 다음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들어가 봅시다. Let's go!
네, 선미의 사이렌 안무를 한번 보셨는데, 이 사이렌 노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이렌 노래는 선미가 작사를 하고, 프란츠라는 작곡가가 함께 프로듀싱한 앨범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 2년인가 3년 전부터 원더걸스로 이제 활동하면서 타이틀곡 후보로 아껴뒀던 곡이라고 하는데, 이 앨범 프로젝트의 끝은 경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사이렌은 경고음을 뜻하는데 말의 뿌리로 이제 돌아가서 어원을 살펴보면 인어를 뜻하는 세이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럽 신화에서 보시면 세이렌이라는 인어가 뱃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인어다! 인어! 세이렌! 세이렌! 하다가 사이렌! 위험해! 막 이런 뜻이 되다가 경고라는 뜻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앨범의 사이렌은 흔히 이제 경고라는 뜻도 담고 있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세이렌을 동시에 의미하는 제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제목은 이제 가수 선미가 나도 세이렌과 같이 청자들 혹은 팬들에게 헤어날 수 없는 음악을 들려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있지도 않나 하는 추측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랑과 관련된 해석도 있고 선미의 정체성을 살리는 곡이다라는 이제 뜻도 있다고 하는데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는 세이렌, 세이렌, 사이렌 이런 뜻이 인상이 되게 깊더라고요. 그리고 스피닝이 되게 중독적이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제 안무에 헤어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저는 다시 되돌아가서 사이렌 가사를 보시면은 그 슬퍼해도 난 울지 않아 여기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두손 안무잖아요. 근데 이제 한 손으로 가라고 해도 두 손으로 가려고 하는 그 오기를 부리시는 열정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너무 너무 고마워요. 정말 사랑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설명 영상이 없을 거예요. 제 나레이션도 없을 거고. 하지만 우유빛깔 우주최강 존예보스 존멋보스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아, 그리고 그 유튜브 보시다가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나 뭐 배워보고 싶다 하는 옛날 곡이라도 좋으니까 신청 원하시면은 제가 신청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꼭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잘 챙겨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 스피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뿅!